제가 이제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자동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오토로 되는데 조금만 이제 조정하는 게 이제 뭐 눈썹 같은 게 걸리면 아, 예. 주름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살짝만 좀 조정을 해요. 네. 해서 조정을 하네요. 두 번째부터는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아. 자동으로 이제 자기의 촬영했던 그 먼저 했던 영상이 떠오르고 네. 그대로 되어있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지금 두 살이 더 젊게 나와요. 더 두 살밖에 안 되네. 예. 두 살이 젊게 나오시고 네. 다 좋으신데 이 파란색은 이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 빨간색 부분들 이게 네. 이제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 원이 네. 기준인데 원 안에 있는 거 보시죠. 네네. 이렇게 분홍색, 빨간색 되는 관리가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13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카테고리로 피부노화, 피부미배, 유수분 비교, 네. 좌우균형, 풀산화도 나누는데 이제 좌우균형을 보시면 오른쪽이 색소침착 주름이 좀 안 좋으세요. 왼쪽은 피부톤이 좀 안 좋으시고 네. 자극균형 요거는 이제 얼굴 이미지가 잘 맞나 안 맞나 그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른쪽에 색소침착 주름이 좀 많으세요. 왼쪽은 피부톤이 좀 안 좋으시고 아 오른쪽에 주름이 네. 많고? 예, 예. 다른 얼굴에서 좌우로 다르다는 소리네요. 네네네 아, 네. 지금 비교했을 때 근데 왼쪽은 이제 피부톤이 좀 안 좋으시고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보면 빨간 걸 한번 볼까요? 모공 모공을 봤을 때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커튼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모공이 이제 다 나옵니다. 장난하게 나옵니다. 이거 모공 뭐 어지럽네요. 네, 모공인데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뭐 수치가 그게 크진 않아요. 이게 평균 연령대 그래프 네, 네. 값이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조금만 관리하면 A존이 이제 항상 이거 두 군데를 이렇게 지금 관리해 좋아도 항상 수치는 표시해 주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A존이 특히 이제 이걸 모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3D로 바꾸면 이게 이제 주름이에요. 선생님 주름이고 모공 세포 위 모공이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거 그리드를 입혀보기도 하고 이제 고객에게 이렇게 네.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어필할 수 있는 네, 네. 소리 이제 빨리 될 수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주름이요. 이건 모공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주름 한번 볼까요? 선생님 이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연세가 네. 여기 이제 깊은 주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면 아. 깊은 주름이 네. 이 주름이라는 것도 이 까만 것도 다 사실 모공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공이 네, 네. 한번 이제 탄력에서 보면 설명해 드리냐면 네. 이 처음에 모공이 이렇게 동그라 어린 아이를 동그라인데 나이가 지나면서 이제 네. 중력 방향으로 이 모공이 처집니다. 처지면서 아, 네. 이게 이제 옆에 거하고 붙게 되면은 이 라인들이 그런 거죠. 아, 네. 이 라인이 길면은 더 많이 처진 거고 탄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 가지고 환자들한테 어떤 설명을 이제 마지막에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쪽으로? 네, 뭐 당신 피부타입은 이런 겁니다. 선생님 이제 요 드라이하고 건조하다, 건조하고 뭐 그렇게 민감. 성은 아니시고요. 근데 얼굴에 네. 좀 색소가 침착이 많으시고 네, 예. 주름이 많고 여드름성은 많지 않으시고 눈밑도 깨끗하시고 이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이제 고객이 궁금한 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추천 제품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고객님 이 제품을 쓰면은 제가 네. 비포 애프터 그게 있거든요. 비교 네, 네. 이렇게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아, 예. 예,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이제 성형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시술했던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걸 이제 결과지를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네. 뭐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 국내 영업팀이 있으니까 가서 데모도 해드리고. 공장은 이거 어디예요? 네, 공장은 수원에. 다 아, 데모도 할 수 있어요. 데모 한번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폰 있으시죠? 아 있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QR을 네.